네, 안녕하세요, 님들. 오늘의 할 게임은 돌 키우기 온라인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.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네, 요번에도 온라인 게임입니다. 예, 모바일 게임이지만 또 온라인으로 된다. 요즘에 이제 댓글로 돌 키우기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예. 이게 또 핫이슈에 올라온 게임이에요. 그렇게 인기가 많은 뭐 그런 게임입니다. 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. 구글 플레이로 시작하기. 자, 당신은 누구신가요? 자, 요번에 이름을 오케이, 썩소로. 와, 이 사람들 진짜 아니 님들랑 자 썩소당 와 썩소당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아 뭐야 썩소당당 이건 진짜 아이, 남의 이름, 남의 닉네임 좀 쓰지 맙시다. 아니, 썩소 당까지 쓰네, 이제. 자, 일단은. 어느 날, 전설의 모험가, 커니스는 똑같은 두 개의 돌을 합치면 새로운 돌로 진화시킬 수 있으며, 그중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전설의 돌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비밀을 퍼뜨렸다. 그 소식을 들은 썩소 당당은, 그리고 전 세계 모험가들은 전설의 돌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라는 그런 스토리의 게임입니다. 자,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이 게임이 되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. 공격? 아, 돌을? 오! 자, 이렇게 돌을 공격을 해서 돌을 얻는 건가요? 예, 돌을 얻은 것 같죠? 아, 여기 밑에 보시면은 쿨타임이 있어요. 이게 다 이렇게 내려가면은 또다시 이렇게 공격을 할수 있고 그런 형식이네요. 그리고 이렇게 자동 공격도 가능하다. 자, 일단은 자동 공격. 같은 돌을 합치면은 더 좋은 돌을 얻을 수 있답니다. 에이, 그만해, 공격. 뭐야. 여기서, 요렇게. 오, 조약돌을 만들었습니다. 아,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돌을 되게 만들면서, 아, 그리고 이 게임이 돌이 여러 개 있으면은 또 공격도 많이 나갑니다. 예, 보이시죠? 지금 돌이 4개 있어서 공격을 4번씩. 오, 아이템. 아, 가방이 꽉 찼다. 가방을 요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네요. 터치하면 괴물들이 있는 사냥터로 이동할 수 있다? 뭐야? 말하는 숲 1층에 들어왔습니다. 다람쥐가 있네? 마치 바람의 나라. 오, 다람쥐를 요렇게 잡고 있습니다. 오! 와. 야, 스틸하지 마! 나 스틸해야지. 저 사람들 뭐 표창 같은 걸 날리네요? 뭐냐? 아이, 잠깐만. 이렇게 몬스터를 잡으면 뭔가 있나요? 죽을 것 같은데 잡다가? 레벨업 했다. 레벨 2가 되었네요. 자, 일단은 아이고 광산에 잠깐 광산 들어가서 돌멩이를 합칩시다. 돌멩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합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.
오, 자, 또 요렇게 또 돌을 돌이 많을수록 요 돌을 빨리 캐네. 돌이 많을수록 돌을 캔다. 오, 자, 조합 또 했고요. 자, 요렇게 하면 주먹돌을, 예, 한 개를 만들었습니다. 자, 주먹돌 또두개 만들었고요. 도감이 있네, 여기. 어, 요렇게. 와, 이렇게 해서 표창도 있구나. 표창. 이게 물론 돌표창 뭐 그런 거겠죠? 이건 뭐 요즘에 유명한 그 피젯 머시기 그거 같으네. 이건 약간 파이어볼 느낌? 어, 여기 별도 있고, 불가사리. 와, 나중에는 이제 용으로 변신을 해버리는. 거란. 와, 요즘에는 뭐 요런 게임이, 예, 나왔네요. 요즘 게임 참 신박하구만. 돈은 어떻게 얻는 거죠? 지금 10코인이 있는데, 가방을 확장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. 몬스터를 잡아야 되나? 자, 일단 또 이렇게 바위! 그 다음 이제 돌은 바위다. 자, 바위 두 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일단은 어, 그래, 돌멩이를 좀 만들고 올게요. 아이고. 자, 일단 돌멩이를 꽉 채워서, 예, 사냥을 하러 왔습니다. 다람쥐야! 어, 이제 바위가, 어, 돌멩이를 좀센 돌멩이로 바꿨더니 몬스터가 잘 잡힙니다, 이거. 좀 죽을 것 같거든요, 왠지 느낌이. 예, 일단 레벨업을 했네요. 레벨업 한거 아닌가? 아, 레벨 3 맞구나. 어, 게임 잘 만들었다. 그렇지 않나요? 이 게임 괜찮구만. 살짝 이제 돈 벌기가 조금 힘든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. 와, 이 게임, 예, 상당히 나중에 인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물론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, 나중에는 더 많아질 것 같다. 이게 또 자동 공격을 해놓으면 이렇게 제가 무빙 하면서 공격도 가능해요, 이렇게. 되게 좋은데? 무빙 하면서, 어, 죽을 것 같을 때. 아, 스틸 해야지.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가방 확장하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? 예. 아, 근데 나 죽을 것 같다. 이거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? 난 그게 궁금하네. 자, 어, 또 레벨업 했습니다. 레벨 4 찍었죠? 어? 업적. 초급 접속 시간. 어, 뭔가를, 예, 완료해버렸어요. 어, 나 죽겠다. 나 죽겠다. 나 죽어. 나 죽어. 나 죽어. 나 죽어. 나 죽어. 도망가야지. 어? 아, 예. 어우, 살짝 이제 렉이 걸린다. 가방 확장하는데, 잠깐만. 125원이 필요한데, 125원 모으기가 어렵네요. 오, 자, 다음 표창인 수비, 다음 표창이란다. 어, 이거 표창 키우기에 중독돼가지고, 예, 일단 수비 표창. 예, 일단 다음 돌멩이겠죠, 저것도? 뭐 일단 그렇고, 자, 좀더 키우고 와볼게요. 아, 이제 더 이상 돌을 얻어도, 예, 조합 불가능하네요. 일단은 사람 없는 데로 가야겠다. 사람 없는 데가 사냥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스틸도 안 당하고. 잡아라! 어, 세다. 자, 요걸로 빠르게 가방 확장을 먼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예. 어, 이 게임 괜찮은데? 어? 뭐야, 저 사람.
죽었어. 이보시오. 죽었어 이 사람.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어이, 저 사람 죽었네. 헐. 오케이. 와, 이게 근데 나중에는 이게 보시면은 돌 칸이 되게 많아요. 그렇다는 뜻은 저만큼 이제 돌멩이를 갖고 있으면은 진짜 공격 엄청 많이 할 거 아니야, 또 한 번에. 와, 돌도 막 엄청 빨리 캐고. 와, 이게 가방 확장만 되게 많이 하면은 진짜, 예, 나중에는 진짜 대박이다. 그런 느낌이 나죠? 자, 일단은 계속해서 몬스터를 잡아서 가방 확장을 해보겠습니다. 드디어 괜신이. 자, 모았고요. 가방 확장. 아, 드디어. 아, 이제야 좀 조합을 할 수 있겠다. 아니, 근데 이거 피 회복은 어떻게 하죠? 지금 죽을라 하는데. 표창 두 개 만들었습니다. 오케이. 자, 일단 또 조합을 하고 올게요. 새로운 표창. 예, 일비 표창을 만들었습니다. 일비 표창이라고 하면은 이건, 예, 메이플 스토리에 있는, 예, 그 일비 표창을 말하는 건가요? 잘 모르겠고. 어쨌든, 예, 새로운 이거를 표창이라고 해야 돼. 돌이라고 해야 돼. 일단 뭐 말 이름은 표창이라고 돼 있으니까 뭐 표창이라고 할게요. 요즘엔 합쳐서 이렇게 만드는 게 대세구만. 근데 이거 루비는 어디다 쓰는 거지? 제가 또 루비가 있거든요. 이게 보시면은 루비 패키지 막 이런 게 있습니다. 아바타도 이렇게 있는데, 아바타는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아바타. 롤로 따지면 뭐 스킨. 아무 능력이 없는, 예, 그런 거 같죠? 아, 그리고 이제 여기서 코인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무기들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네요. 버프는 뭐야? 아, 공격력 증가 막 이렇게. 아, 근데 이게 제가 아직 초보라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돈이 꽤 많이 드네요. 예, 뭐 일단은 그렇고. 아, 이렇게 업그레이드 있구나. 자석 강화? 자동 조합 0초마다? 루비가. 와, 이거는 뭐. 뭐, 이 게임, 뭐, 뭐라 하는 게 아닌데, 요즘엔 다 비슷비슷하네요, 요런 게. 예, 자석 강화. 이것도 다른 게임 되게 많죠. 급속 성장. 예, 다 비슷하네요. 일단 그렇고 계속해서 키워보죠. 자, 지금 캐릭터를 키우다가 마을에 한번 와봤습니다. 마을은 뭐하는 곳이지? 채팅. 안녕. 안녕하세요. 캐캐캐. 안녕하세요. 캐캐캐. 아, 이렇게 공격할 수 있네. 이게 뭐 쿠폰이 있나? 마을은 그냥 그거 같네요. 수다 떠는, 예, 뭐 그런 느낌이죠? 예, 뭐 살짝? 살짝이 아니고 많이? 그런 느낌이 납니다. 자, 광산에 왜 들어왔니?
자, 사냥터 이제 말하는 숲 2층. 제가 아까 1층에서 놀았었는데 이제부터 2층에서 한번 놀아볼게요. 2층에 있는 몬스터들이 진짜 생각보다 좀 많이 세더라고요. 여기는 진짜 고수 사냥터? 예, 그런 느낌이 납니다. 다람쥐도 원래 한 두 방이면 죽었었는데 센 다람쥐가 진짜로 쎄 이거는. 그리고 아까 한번 죽었었거든요? 죽으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광고를 보고, 예, 광고를 보고서는 이제 부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루비랑 광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 저는 이제 광고를 보고 부활을 했습니다. 왜 안 죽냐? 이 게임 그리고 아까부터 좀 서버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, 요렇게 렉이 걸립니다. 지금 다 가만히 있죠? 아, 서버와 연결이 해제됐습니다. 예, 대박이죠? 아, 서버와 연결이 해제돼서 다시 들어왔는데 죽었어요. 아, 정말 기분이 좋다. 예. 아, 예, 지금 플레이를 또 하고 있는데 서버가 상당히 불안정하네요. 불안정. 예, 지금 보시면은 돌을 때리고 있는데 돌 체력도 안 달고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. 예, 지금 그리고 두 번이나 튕겼습니다. 이게 아직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많이 유입이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, 지금 채팅에도 랭 너무 심한데 막 요런 채팅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게임 하시는 분들 다 예, 이렇게 렉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리고 돌도 안 캐지고 몬스터도 안 잡아줘요. 예, 보시면 사냥터 막 이렇게 달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예, 참 운이 안 좋다. 지금 녹화 중인데 하필이면 녹화 중에 요런 예, 뭐 일단은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게임 일단은 한 10몇 분? 17분 정도 해봤는데 아, 상당히 간만에 또 괜찮은 게임을 찾은 것 같아요. 이게 서버도 제대로 되고 뭐 그러면은 고정 게임으로까지 일단 생각 중인데 일단 잘 모르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돌 키우기 온라인 예, 이라는 모바일 게임 한번 해봤어요. 비비엄.